오늘은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복음 시리즈의 말씀을 오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현대 지성인들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영어로 하면은 Genesis Flood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홍수를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신학자 중에서도 그러고. 자, 근데 여러분, 이 홍수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면 결국 노아라는 인물도 소설 속의 허구의 뭐 인물, 그런 소설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그 대홍수는 이 신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특별히 그 지질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대홍수이기 때문에, 자, 이에 관해서 조금 여러분께 그 백그라운드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노아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연결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히브리 단어는 맞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인데, 자, 이 말은 보통 홍수, 일반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뭐 클라이밋 워밍이고 클라이밋 체인지고 뭐 이래가면서 여러 곳에서 홍수가 나죠. 근데 그런 정도의 그 지역적인 홍수가 아닙니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맞불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격변을 의미하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홍수는 그래서 평범한 홍수가 아니었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 밑을 흐르던 지하수가 다 터지고, 더 나아가서 화산 폭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저, 화산 폭발, 이런 이제 여러 활동들이 있었던 것이죠. 양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이 덮었던 그런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고요. 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땅들에서 막 부서지는, 땅들이 부서지는 그런 대격변적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터지는 이 과정은 홍수 시작 때 언급된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렸다 그랬는데, 문이 활짝 열려서 그냥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40일 비가 와서 다 홍수가 나서 이 지구가 다 덮였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 밑에서 있었던 깊은 샘들이 터지는 그 사건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40일 만에 비는 멈췄어요. 그러면은 이 수면, 해수면은 점점 더 물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수면은 불어났다. 네, 비는 멈췄는데 계속 불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무려 150일 동안 물이 넘쳐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샘들이 계속 터졌고, 그러면서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 해저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보통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토양 액화 현상과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쓰나미입니다. 이 토양 액화 현상이라는 것은 뭐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흙들이 점성을 갖고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고체죠, 흙은. 그런데 강한 진동 때문에 이 모래, 흙들이 서로 점성을 잃어버리고 분리가 되는 그 느슨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흙들이 마치 액체처럼 흘러가는 현상. 이랬을 때 보면 이 거기에 뭐 산사태가 나고, 특별히 그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그런 원인, 이게 바로 토양 액화 현상이다라고 지질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쓰나미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막대한 에너지를 갖고 아주 빠른 속도로 아주 먼 거리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속이 600km에서 1000km까지 이르는 다양한 그 쓰나미의 여파가 있습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얼마나 빠른지.
비행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국내선이냐 국외선이냐 인터내셔널이냐에 따라서 좀 속도가 다른데 그런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1960년에 발생한 칠레 지진을 먼저 보면 강도가 9.5였는데 이때 쓰나미가 발생해서 태평양을 건너 일본으로 가는 데까지는 22시간이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던 그래서 35만 명의 그 인명이 완전히 그냥 거기서 운명을 달리했던 그 어마어마한 쓰나미를 우리가 기억하지요. 이 쓰나미는 스리랑카에 도달하는데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빠르게 나가는 물과 흙에 의해서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저탁류 이론이라고 불러요. 지질학자들은. 그래서 오늘날 거의 모든 지질학자들은 퇴적암에서 보여지는 이 지층이 바로 이 저탁류 과정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조 과학자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이 이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퇴적암, 그래서 지층이 생기는 것은 오랜 세월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생겼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금은 받아들여지는 이론이 아니에요. 학계에서도. 그래서 과학 저널 사이언스를 보게 되면 2008년에 게재된 논문을 보게 되면 퇴적 실험에 의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실험을 했어요. 커다란 그 어항 같은 수조에다가 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유속의 저탁류에 의해서 지층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거를 아예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이 뭐 무지개떡처럼 생긴 그런 지층이 겹겹이 쌓이는데 그때 그 사이에 눌린 생명체가 뭐가 되냐면 그것이 바로 화석이 되는 것입니다. 화석이 퇴적암에서 발견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석의 95% 이상은 조개와 같은 해양 무척주 동물이다라는 것도 바로 이 노하의 홍수를 지지해주는 말하자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개나 물고기가 여러분 자연적으로 물속에서 죽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화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물고기가 그냥 죽었다.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부패가 돼요. 다 이렇게 흩어지죠. 또 누가 와서 막 먹습니다. 그대로 보존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석 우리가 그림이나 뭐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느러미, 꼬리 모든 게 그냥 너무나 선명하게 보존이 돼 있죠. 그래서 고온 고압의 흙 속에 탁 트랩이 돼서 거기서 프린트 찍듯이 찍히는 겁니다. 요즘 시즌이 이 레이저 클램을 그 캐러 가시는 분들 요즘에 이제 시즌을 맞으신 것 같아요. 근데 바닷가를 가보시면 이 조개를 보게 될 텐데 죽은 조개는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다. 다 열려져 있어요. 이렇게 파편들이 많죠. 그래서 이 입을 다물고 있는 조개는 살아있는 조개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석에서 발견된 조개의 모양은 입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 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빠른 저탁류에 의해서 흙들이 옮겨져가면서 덮었어요. 그리고 고온 고압으로 거기서 그냥 완전히 생매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화석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화석은 여러 면에서 이 진화론자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화석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중간 단계, 그 단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생물이 나중에 고등 생물로 점점 진화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가 화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단 하나도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화석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시조새에 관해서 또 배웠어요. 교과서에서 여러분 시조새 사진 보면서 뭐 조류가 나중에 뭐 양서류, 파충류, 뭐 포유류로 건너가는 하나의 과정의 증거다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으나 그것은 나중에 과학계에서 이미 지질학계에서 그것은 거의 잘못된 혹은 조작된 그런 이 그림이다
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제 기억하기에는 아마 까마귀인가 그랬을 거예요. 희조세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배워서 그 패러다임 안에 갇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쯤에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노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을 문자적으로 믿지 못하면 노아가 허구의 인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뭐 어떤 교훈을 주려고 그런 스토리를 무슨 뭐 이솝 우화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천진난만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럴 수가 없죠. 자,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4장 9절을 통해서 노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노아가 실제 인물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14장을 통해서 노아를 역사상 가장 의로운 세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가는 노아를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구약에 기록된 어떤 사건이나 이런 스토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거를 그냥 알레고리컬하게 풍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이 구약은 말하자면 1층과도 같아서 구약의 기반 위에 신약이 얹어졌습니다. 신약은 2층과도 같죠. 근데 1층 구약을 못 믿겠다 그러면은 1층이 무너져버리는 거죠. 2층이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기반해서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에 관한 그 기사가 신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거 못 믿겠어, 노아의 홍수 이건 무슨 뭐 소설 같은 이야기고 전설 같은 이야기지, 그런데 예수님은 믿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보에 노아가 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건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picky and choosy,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면 제대로 다 믿든지 아니면 아예 믿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베드로 역시 노아를 두 번 언급하는데 두 경우 모두 그를 역사상 두드러진 인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의 기사와 방주를 실제 사건으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 직접 언급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노아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전 지구적인 대홍수에 의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며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에녹과 같이 평소에도 하나님과 늘 동행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보기 드물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천연 기념물과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부서지고 갈라지고 고통을 겪으셨는데, 근데 이 죄의 특성을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처럼 이 죄의 특성은 가만두면 점점 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가 6장을 가니까 그 죄악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괴로워하셨던 거죠. 예전에 제 아내가 가끔씩 빵이나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그걸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원했던 그 빵 모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맛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괴로워하더라고요. 여러분, 빵이나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도, 여러분께서 요리를 하나 만들어도 그게 모양이 안 나오든 뭐 맛이 안 나오든 그러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이 제멋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악과 탐욕 속에서 막 헤매고 있다면 창조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특권이 있는 동시에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이 땅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정말 왕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노아가 철저하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노아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는 못하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음을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우리는 그러면 노아가 보여준 믿음의 본을 세 가지로 나눠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는 불순종할 만한 수많은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째로 당시에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가 왔다는 기록이 일단 없고요. 그 전에 창조과학에서는 어떻게 추정하냐면 그 당시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수막으로 둘러싸여져서 마치 이제 오존층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자외선을 오존층이 막아주는 것처럼 거대한 수막이 있었는데 그것이 적절한 수분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가 오지 않아도 식물들이 자랐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물론 그것은 하나의 가설이지만 정말 그랬더라면 비도 제대로 보지 못한 노아였고요. 홍수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홍수라는 개념조차가 없었던 노아에게 그 홍수를 대비해서 작은 뭐 보트 하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런 배를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아의 믿음은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었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러죠. 보여주면 믿겠다고. Seeing is believing.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은 근데 그걸 뒤집어서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도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다 주관적인 거예요. 뭘 믿든지 네가 믿고 마음에 편하면 그 종교 믿고 잘 살아라 그럽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세속화의 이런 거센 물결 가운데 교회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 생각, 내 취향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다. 그래서 한국에선 개취라고 부르더라고요. 어감이 안 좋아요. 개취. 그게 다 개취지.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개인의 취향인 거예요. 예배도 개인의 취향인 거예요. 내가 뭐 이런 예배 형식, 내 취향이 아니야. 사람을 만나도 내 취향이 아니야. 다 용서가 돼요. 개취면 다 용서가 돼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성막에 관한 모든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면서 모든 계획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대로 그 인스트럭션대로 성막을 만들면 되는 거죠.
또 다윗에게 성전에 관한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물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개인적 취향이 아닌 거죠. 내 개인적인 취향은 뭐 여기는 좀 인테리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 게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인테리어를 멋지게 꾸미는 센스가 있거나 말거나 그들에게 요구됐던 것은 순종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에게는 여러분 조선공학의 학위가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배를 잘 짓는지 내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종이 요구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평생 본 적도 없는 이 홍수를 대비해서 난생 구경도 해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어야 했고요. 그 크기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보면 길이가 510피트고 넓이는 85피트 그리고 높이가 51피트인 놀라운 크기의 방주였습니다. 뭐 이런 그 길이만으로는 우리가 감이 안 오니까 지금 켄터키주의 그 실사판으로 모형을 만들어 놓은 방주를 여러분 한번 사진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가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 저 박물관을 방문하지 못했는데요. 좀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철도에서 사용되는 가축 운송 차량으로 조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차량이 522대에 연결한 이 용적량과 맞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차에 그런데 240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총 12만 5천 마리 이상의 양이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장차 올 이 홍수의 심판을 믿는 것까지는 그런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거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아멘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귀중한 삶을 다 정말 집어넣어서 투자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방주를 짓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 노아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우리의 신학적인 구원론에 입각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대가를 지불하기를 싫어하고 꺼려하고 귀찮아하는 그래서 값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인의 모습이 있지 않나 우려스럽습니다. 노아의 이웃들은 여러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왜 마른 땅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혼인잔치를 치르면서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이 노아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비웃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기 전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물론 이것도 1차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예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정말 침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예비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삶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 립서비스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단지 우리의 입술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은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경외함이 없었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오랜 세월을 거쳐서 방주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여러분 호기심이나 취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현대어로 조금 이렇게 바꿔보자면 존경에서 비롯되는 진지한 마음, 자세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약 100여 년간 계속 방주를 지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주가 지어졌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 그 안에서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들어갔는데도 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은 또 기다렸죠. 결국 일주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동물들과 보낸 시간이 무려 1년이 넘었습니다. 방주가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구원의 방주에 지금 이미 탑승하고 있는 것과도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를 보세요. 동물들이 종류별로 모였다라고 합니다. 교회도 참 보면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별종이다 그래요. 근데 그게 당연해요. 한 가지 종류만 모인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종류만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 종류가 모였습니다. 다 정결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암수로 집어넣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거룩하고 의롭고 다 착하고 예수님 같고 그런 사람만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방주 안에 그 동물들과 한 1년 넘게 함께 지내야 했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냄새가 고약했을까요? 아주 악취가 진동했을 텐데요. 그 배설물 때문에. 교회도 그럴 수 있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로 인한 그 악취가 풀풀 나는 그런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늘 그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냄새 나는 거예요. 이제 막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들도 있고 뭐 조금 성숙해진 그런 죄인들도 있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죄인들도 있을 겁니다. 다 섞여 있어요. 종류별로 섞여 있고 부정하고 정하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놈의 교회가 냄새가 고약하다.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방주 바깥으로 나가면 뭡니까? 홍수 심판에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 우리가 교회를 도저히 못 나가겠다.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아유 이꼴 저꼴 보기가 싫다. 교회 떠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세상은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버티고 또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신앙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냄새가 나더라도 버텼던 거예요. 1년을. 그게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의 부르심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노아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에녹과 마찬가지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관심에 자신의 관심을 얹었습니다. 자신의 관심에만 몰두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기울였다는 것이죠.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 와중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 선포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웃었겠어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노아를 어떻게 지칭하는가 했더니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preacher of righteousnes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설교자 또는 의를 전파하는 설교자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바로 이와 같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심판 전에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요. 그리고 결국 심판의 때가 다 되어도 노아는 그 메시지를 전했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었거나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 다 합해서 고작 8명만이 방주에 큰 방주에 탑승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 한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배선자를 한번 보시면 저렇게 생겼죠. 그래서 배주 변에다가 8, 그리고 입구 배에 8명의 식구가 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이야기해주는 한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한자에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은 이미 발견하셨겠지만 많은 상형 문자가 창세기 1장부터 한 10장까지의 사건, 11장까지의 사건까지 커버를 합니다. 왜 그래요? 그때는 인류의 조상이 같았기 때문에 다 구전되는 스토리가 다 있었고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11장 이후에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어느 한 민족은 이 갑골 문자를 쓰는 이 중국,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래서 쭉 구전되는 이 창세기의 스토리들이 한자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선자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이후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창세기 1장에서 주신 말씀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네, 이게 다시 한번 주님이 이렇게 리셋하신 거죠. 네, 우리의 지금 표어처럼 다시 리셋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여전히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스리고 번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그런 삶으로 번성해야지 악인으로 악한 죄를 지으면서 번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물의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더 이상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노아 시대 때 필요했던 그런 방주가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커다란 무슨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럴 필요가 없죠.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죄의 파도와 쓰나미에 떠밀려서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견고하고 안전하며 영원한 구원의 방주가 그러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기쁜 소식,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방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대책을 갖고 독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모순입니다.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왜 예수만 구원자로 보느냐라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책망을 하고 힐난을 합니다. 유일한 대책을 독선이다라고 말하는 것, 거기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적 시대의 징후를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또 새기고 새겨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만든 방주의 문이 최종적으로 닫히고 났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거, 결혼하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일 뿐입니다. 근데 바쁜 일상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놓치고 사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까워하세요. 그 일상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삶을 사는 어느 한순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물의 심판이 아니에요. 불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 하나 잘 지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때에 살아가고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광풍을 만나기도 하는 거죠. 여러 그런 풍랑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그래서 멀미가 나서 죽을 지경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선주가 되시고 선장이 되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파선할 염려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흔들려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처럼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이 시대에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남으려면 노아와 같은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지하게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노아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TFBC 구원의 방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립하셔서 우리 찬송가 321장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여생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다짐으로 오늘 이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는데요. 정말 내 생명 주님께 다 드립니다. 구주 위에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송 주님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하약 없으리 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잘했다고, 우리 이웃보다 우리가 뭐 더 의롭다고 우리를 먼저 이렇게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의 방주 가운데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거부하고 주저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그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지옥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연결되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구원의 방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우리 TFBC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초대하고 권면하고 또 때로는 경고하고 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되돌리는 그 일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가 한평생 그렇게 배를 만들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냐고. 그때마다 노아는 그 말씀을 전했겠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입으로만 전하는 복음 전도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남다른 삶,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일지 몰라도 왜 그렇게 사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잘 준비된 그 복음을 조리 있게 설명해주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방주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노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구원의 방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죄악된 세상에서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그 세상의 물결을 역류하며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힘을 합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그 VBS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VBS 시작되는 우리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귀한 시간이 우리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모르는 그 자녀들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까지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한 심판을, 지옥 심판을 면하고 피할 수 있는 우리 복된 VBS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큰 소리로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VBS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VBS를 통하여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타락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세상과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몰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VBS 기간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스태프와 우리 사원 봉사자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섬길 때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천국 축제가 이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VBS를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와 같이 영원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담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주로 보내주시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남은 여생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잊지 않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노아처럼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preacher of righteousness로 말씀을 전하고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노아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의 뜻을 붙잡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행여 많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때에 따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그러한 믿음과 기대와 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삼아 이제 우리 TFBC가 주님 기뻐하시는 구령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제 우리도 남은 여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노아를 본받아 순종하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